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인 여러분들, 많은 무속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 중에 또 한 가지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돗줄, 신줄. 참 고민스러운 문제. 돗줄, 신줄 이거 고민스러운 문제잖아요. 돗줄, 신줄 이거 참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고민스러운 거. 근데 천신줄이다. 나는 천신제자다. 천신줄. 좀 멋져 보이죠? 멋져 보여.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멋져 보이는 거 돗줄 멋져 보이잖아요. 사실 자연신으로 가면은 자연신줄 요거는 좀 멋져 보이지는 않은데 요거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죠. 사실은 진짜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나는 천신제자다. 멋져 보여.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는 돗줄무당이야. 저렇게 되고 싶어. 그렇죠? 근데 나는 자연신제자다 그러면은 좀 생긴 게 좀 자연스럽게 생기면 모르는데 저는 좀 자연스럽게 안 생겼잖아요. 좀 깎아놓은 것처럼 생겼지. 좀 자연스럽게 생기신 분들은 자연신줄제자 하세요. 바위처럼 생겼다든지 좀 멍게처럼 생겼다든지 그러면 자연신줄제자 하면 돼. 우리 무속인들이 속인으로 살면서 경험을 좀 가지신 분들은 요 조상신, 조상신제자, 조상무당, 조상만신 이해하시죠? 분명히. 저 보살님은 조상만신이야. 저 보살님은 구세 가면 조상 푸는 게 최고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천신제자고 돗줄제자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당노릇을 딱 1년만 해보면 알아. 1년 전까지는 잘 몰라요. 1년 전까지는 저 보살님은 조상만신이야. 조상만신이야. 저 보살님은 조상 푸리는 왔다야. 이러면 이때부터 그때부터 그 보살님이 제일 부러워.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로 대답 좀 크게. 맞죠? 맞단 말이에요. 우리 무속인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점을 잘 보는 거야. 점을, 첫 번째 점을 잘 보는 거야. 근데 점을 보면서도 제가 집이 아이고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할머니다 이러고 좀 보면은 제가 집이 안 올 수가 없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장 큰 희망이 그거라고 싶은 거라고 말해. 그거. 그래서 국판에 가면은 조상을 잘 푸는 무당이 가장 위대해 보인단 말이에요. 조상을 잘 푸는 그 보살님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접신이 잘 된다고 그래. 접신이. 접신이 잘 된다고 하고 그런 선생님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이 막다 그래. 영이 막다고. 그리고 영이 막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통방통하다 그래. 신통방통하다 그래요. 그때 이 접신이 잘 된다. 접신. 접신이 잘 된다는 말이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이 돼서 한 1년까지는 그 접신이 천신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천신이라고. 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은 말을 탄 할아버지가 오거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수염기는 할아버지가 오거든. 내가 처음에 무당이 될 때 골목길에서 장군님을 봤거든. 근데 말을 탄 할아버지. 어떤 경우에는 말을 탄 할아버지가 추리닝 입고 왔다더라고. 좋은데 그 양반들이 말하는 거 들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그 양반들이 말하는 거 있으면 말하는 양반 있으면 말은 타고 와. 말은 타고 오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그런 신들만 그거는 분명히 천신의 모습이야. 천신의 모습. 근데 천신의 모습은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 응애 하면서부터 내가 드라마, 영화, 소설, 잡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야. 학습이 되는 거야. 학습. 학습이 돼서 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은 맞아. 멋져. 근데 말은 타고 오는데 말을 안 해. 말을. 그래서 천신무당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벙어리무당이라는 벙어리무당. 말을 왜 못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벙어리무당이라는 점을 못 본다는 거. 점을. 말문이 안 튼다는 거예요. 말문. 말문은 누가 터요? 누가 터? 조상신이 와야 튼단 말이에요. 조상신이. 네. 바람신이 오고 구름신이 오고 비신이 오고 나무신이 오고 돌신이 오고 물신이 와서 이게 말문 트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사실 열외야. 자연신을 갖고 따지는 무당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바다에서 지금 막 올라온 자연스럽게 생긴 멋쟁이가 있잖아요. 멋쟁이 있잖아. 자연신은 우리 무당들이 그래도 최소한 나는 천신제자야. 나는 조상신제자야. 라고는 해. 그 다음에 가끔 나는 도줄제자야. 라고는 하는데 나는 자연신제자라고는 안 해. 아, 하나 있구나. 목신제자 하나 있구나. 목신제자. 목신제자 하나 있네. 목신제자. 근데 그 목신제자도 목신을 신으로 모시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목신제자는 목신을 뭐라고 해요? 타파해야 할 존재다라고 하죠. 목신 때문에 너 인생이 이렇게 개꼬라지가 났다라고 하죠. 그 목신을 모시진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바위신이다, 불신이다. 그러면은 부정경에 나와요. 나무다루 목신동법, 돌다루 석신동법, 물을 다루 수신동법. 그러면은 수신을 이름하여 뭐라 그러지? 수신을? 수신을 뭐라 그러죠? 용신이라네. 용신, 물신을. 그러면 용신도 타파할 존재잖아. 그렇죠? 불다라워 화신동법. 불이 뭐예요? 불이. 벼락, 벼락이면 불이잖아. 벼락. 벼락도 뭐예요? 벼락도. 벼락도 그럼 타파할 존재잖아요. 이거는 부정경에서 하나의 말하는 것이고, 물론 선악나무에 도당 부근 당산나무에 거기에 어떤 신의 기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선악나무에 가서 기도는 해. 당산나무에 가서 기도는 해. 그러니까 이 근데 나무신을 받아온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면은 바위가 큼지막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서 왠지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그 바위신을 받아온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지금처럼 비가 막 쏟아져. 장대비가 쏟아져. 장마가 와. 그렇다고 비 맞으면서 비신이 강림하소서 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어. 해를 바라보면서 저 태양신이 나에게 오소서. 이런 분 다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자연신은 대한민국 어떤 무당도 자연신은 신으로 치지 않는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2월 영등달이 되면 바람할머니가 집구석에 바람을 불어주니까 영등할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영등할머니가 누구냐고. 그 영등할머니를 모셔야지 마누라가 바람 안 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천신이라면 멋져 보이는데, 천신이라면 멋져 보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로 무당이 돼서 1년만 돼보면 천신이 내 몸에 움직인다는 거를 못 느낀단 말이야. 천존이라는 이름은 천존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천왕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천재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상재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옥황상재라고 붙이고 구천상재라고 붙이고 구천왕은 내성보천전에 붙여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10년이 돼도 경을 읽는 법사 아니면은 경을 읽는 법사 아니면은 천존이나 천왕이나 천재나 상재나 옥황상제까지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구천상제 그럼 알아요? 잘 몰라요. 구천상제는 누가 찾아요? 증산교에서 찾아요. 증산교에서. 증산교에서 구천응원 내성보천정원과 옥황상제를 짬뽕해서 구천상제라고 해요. 구천상제가. 증산교. 대순진리교에 가도 구천상제라고 해요. 대순진리교에 가도. 그런데 이 상제라는 이름까지는 알아. 근데 구천응원 내성보천전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을보신경 많이 하죠. 태을보신경을 많이 하는데 태을보신경에서 말하는 천신이 누구예요? 태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태을보신경에서 말하는 태상왈 할 때 이 태상이 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강의에서
태을 보신 경우에 해설 강의를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태상왈 할 때 태상이 저 하늘의 천신이다. 옥황상제나 구천왕원 대성보천자라고 똑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옥추봉요이라는 책의 해설 때 태상이 곧 구천왕원 대성보천전이고 구천왕원 대성보천전이 곧 상제라는 말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천존, 천왕, 천제, 상제 다 해도 이것이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옥황상제나 천존이나 구천상제나 다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느껴지냐고 여러분들한테. 느끼신 분이 있냐고. 태상활은 무당이 돼가지고 그래도 경문을 조금 공부해보시고 고사치성이라도 해보시고 재책을 가져가시면 이제 태상활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외워. 그런데 그 태상이 여러분 몸에 실려왔냐고. 실리냐고요. 안 실리잖아. 안 실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접신을 해야 된다고. 접신을 해야 된다는데 이 신들이 실리냐고. 저 지리산에 가면은 성모천왕 할머니가 있어요. 지리산에 성모천왕 할머니가 여러분들한테 실리냐고. 안 실리잖아요. 지리산에 가면은 아니 저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은 한라산 여장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실리냐고. 여러분들 실리냐고. 바다에 갔죠. 바다에 가고 용신이 실려요. 안 그러면 수신이 실려요. 안 그러면은 바다 해신이 실려요. 해신이. 삼척에면 해신당 있죠. 해신당. 해신이 실려요. 그러면 강에 가면 강신이 실려요. 강신이 실려. 저 중국의 황하 가면 황하 하신이 실려요. 하. 하신이 실려요. 북부역이에. 북부역이라는 거에 보면 유하부인이 누구 딸이죠? 유하부인이 하백의 따님이란 말이야. 하백의. 하백의 따님인데 유하부인이 해모수의 씨를 베요. 해모수의 씨를 베. 그래서 금화왕한테 위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분이 추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백을 물의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백신이 실려봤냐고요. 주인백은 실려봤어. 주인백. 개조심 주인백. 개조심 주인백은 누가요? 여러분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집 개 기르고 대문에다가 개조심 주인백! 내가 주인이다! 내 개새끼가 물지 마라. 내 개새끼도 물리지 말고 조용히 잘 가라. 주인백. 우리 아버지는 진리잖아. 그러면은 호수의 신 실려봤어. 호수의? 호수의 신? 저기 대관령에 가면은 경포호수 있죠? 호수의 신 실려봤어요? 안 실리잖아. 그러면 연못신. 택이라 그래, 택. 연못신. 못지라 그래, 지. 이 실려봤어요? 안 실린단 말이야, 안 실려. 나는 한강이어도 한강신이 안 실려봤어. 동해바다에도 동해바다 해신이 안 실려봤어. 또, 산신이라고 하죠, 산신. 산신. 산에 가면은 태백산 산신 실려요. 계룡산 산 실려요. 그보다 더, 여러분들 뒷산, 집 뒷산. 인천에 가면은 문학산도 있고 수봉산도 있고 영경산도 있어요. 대전에 가면 보문산도 있고 식장산도 있고 부산에 가면 금정산 있죠. 그럼 부산에 가시는 사시는 보살님들 금정산 산신 모신 분 한번 나와보세요. 혹시 태백산 산신은 받아왔던 분이 간혹 있어. 나는 태백산 기도가 있는데 태백산 산신은 이제 받아왔다 이런 분이 있어. 금정산 산신 모신 분 없죠. 그럼 대구에 가면 팔공산 산신은 모셨다고 해. 예? 근데 그 옆에 동네산 모시지 않죠. 그럼 목포에 사시면 유달산 사시면 모셔요? 안 모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조그만 산신은 안 모셔. 큰 산신만 모셔. 그렇다면 더 큰 산신 모시러 가야지. 백두산 산신 모시러 가야지. 아니면 이제 에베레트 산신 모시러 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중국의 곤륜산 산신 모시러 가야지. 곤륜산 산신 모시러 갔다가 잘못하면 골룸 되는 거야, 골룸. 그런데 여기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쨌든 신이라고 하잖아. 신. 에? 천신이든 자연신이든 바람신이든 신이라고 하잖아. 여기까지는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가 그렇다고 실렸다고 하면은 접신이 된다고 그래. 접신이 된다고 그래. 근데
요 양반들은 도대체 누굴 접을 할까? 도를 할까? 접도? 도줄은? 자, 신줄제자는 신이 줄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상제자는 조상이 줄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줄제자는 도를 줄로 내려왔다면 접도를 해야지, 접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접도를 해야잖아, 접도. 접도잖아. 그러면은 불법제자는 접불을 해야 돼, 접불. 접불이잖아, 접불. 부처를 접해야지. 여기까지도 본인들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나는 도줄제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도를 닦으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도사처럼 사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절을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절간을 했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절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절에 시주를 하러 다니고 절에 공양주로 다니고 절에 처사로 다녔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아주 절에 열심히 다녔어. 그러면은 그때 엄마가 오시고 할머니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절이 온 거예요? 부처가 온 거예요? 도를 닦은 도사가 나한테 왔어. 그럼 도사가 우리 할아버지라면 그건 조상이 온 거예요? 도가 온 거예요? 조상이 온 거잖아. 조상이 온 거잖아. 이 조상이 온 거잖아요. 절간을 짓든 할아버지가 와도 조상이 온 거고 도를 닦은 도사 할아버지가 와도 조상이 온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도사 할아버지 없는 무당 어디 있어? 그럼 도사 할아버지가 오면 난 도줄무당이면 장군 할아버지가 오면 장군줄인가? 불사 할머니가 오면 불사줄인가? 대신 할머니가 오면 대신줄인가? 칠성 할머니가 오면 칠성줄인가? 군웅 할아버지가 오면 군웅줄인가? 신장 할아버지가 오면 신장줄인가? 아, 나는 줄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난 다 와 계시는데.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환상 속에서 천신줄, 도줄이 멋지게 보이죠? 멋지게 보이는데, 천신제자, 도줄제자를 부르짖는 선생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천신제자는 늦다야, 늦다. 늦다. 천신제자는 늦어서. 늦다. 뭐가 늦다는 거예요, 뭐가.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 솔직히. 천신제자, 도줄제자는 늦다 이러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천신제자라서 늦어. 너는 도줄제자라서 늦어. 뭐가 늦다는 거야? 말만 트는 게 늦다는 거예요. 전보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부터 말을 곱게 쓰기로 했잖아. 제가 경찰서 오늘 세 번 갔다 왔어요. 아, 갓 떨려 죽겠어. 내가 깜빡할까봐. 경찰서 지금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그냥 아주 눈을 부릅뜨리고 막 하는 소리가 그냥 심장이 오그라들어가. 오늘부터 내가 고말 쓰고 사기로 했잖아요. 씨부랄 진짜 미치겠어요. 고말을 지금 써야 된대 말이야. 진짜 아주 여기서는 막 불이 나니까 정말로 개 같아서, 엿 같아서 못 사겠다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줄제자는 접신이 안 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접신이 잘 안 된대. 그리고 신줄제자는 접신이 기가 막히게 된대. 신줄제자는 접신이 잘 돼서 정말 신통방통하게 본대. 정말 신통방통하게 본대, 접신이. 이거 왔다지, 그럼. 이거 되지. 이게 최고지. 이거 최고지. 뭐 더 필요 있어. 근데 요 신줄제자 중에서도 천신줄제자, 자연줄제자는 접신이 안 되는 거야. 조상줄제자가 접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조상줄제자들을 흠잡으려니까 잡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조상줄제자를 모시면은 뭐냐고 엑소시트 허주 잡귀 잡신이라고 해요. 조상을 모시면 허주가 모시는 거다. 조상을 모시면 잡신을 모시는 거다. 조상을 모시면은 잡귀를 모시는 거다. 그래서 조상신을 모시면 개 잡놈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상신을 모신 무당들은 즉흥적이래.
조상신을 모신 문왕들은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된대. 그러다 보니까 조상신을 모시면 개 잡놈이 되고 개 잡년들이 된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도줄이고 천신줄이고 불법줄들은 점잖대. 별로 안 점잖더만. 이상한 사진 올려놓고 별로 안 점잖더만. 그 다음에 고상하대. 별로 안 고상하더만. 이 천신 모셨다고 하는 것들 보면은 맨날 그냥 입에다 개거품 물고 장풍 쏘고 그냥 죽여 하다가 죽여 하다가 모가지 붙잡고 그러더만. 그 다음에 도줄 선생님들은 주로 불방망이 돌리고 나는 도사니까 그냥 근데 고상해 보이는 장면은 있더라고요. 아유, 난 노금상대를 만나러 왔던데. 아유, 난 돗줄 잡으러 갔다 왔는데. 고상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고상한 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내 조상 할아버지 왔을 때 고상해져요. 여러분 할머니 와서, 여러분 할아버지 왔는데, 안 고상해지냐고.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호랭이 깨물어 갈련들, 아유 저런 후레 자식들 참놈들 이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던 할머니들이 간혹 있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왔다 가면은 나는 또 정상이야. 신을 받아서 모신 무당들이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다들 우아떨고 고상떨고 방송들 해요. 우아떨게 하잖아. 막 한복 착 갈아입고 어머. 여러분 안 나왔어. 여러분 안 나왔어 하잖아요. 얼마나 고상해. 그러다 보니까 높은 할배 왔대. 높은 대감 왔대. 그래서 수제자가 하나 있잖아. 높은 대감 있잖아요. 저 마산에. 고등어 대감인지 꽁치 대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돛줄, 천신줄, 자연신줄 여기에 현 무당은 제가 첫마디에 했던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최소한 내가 굿을 한 번 두 번 안 해보신 분이 무당되는 경우 없어요. 맞죠? 다 내 돈 주고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니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제수꾼, 문바지꾼, 진옥이, 살풀이, 고사, 지성 장사하는데 해도 가게가 안 돼. 아이 빨리 팔고 내가 굿이나 해야지, 무당이나 해야지. 가게 팔아달라고도 해. 별짓 다 해봤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아유 내 할머니가 왔다 할아버지가 왔다 아유 내 새끼야 그러면은 굿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내일 모레 되면은 그날 굿됐던 말대로 다 이루어져요. 맞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이 되는 그날 내림굿 하는 날, 그날은 여러분들 몸에 내 할머니가 실려야지. 왜 명카만 찾고 천신만 찾냐고요. 그래도 천신도 신이요, 자연분도 신이야. 조상신도 신이고. 근데 이 돛줄은 도대체 누구냐고, 돛줄은 누구냐고. 누굴 모시고 무당 노릇을 하고 있냐고. 또 불법줄 제자들은 누굴 모시고 하냐고.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문 열어주냐고. 여기까지는 그래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쳐. 천신이고 자연신이고. 근데 돛줄은 누굴 모시고 무당을 하냐고. 돛줄은 도대체. 또 불법 제자는 누굴 모시고 무당을 하냐고요. 누굴 접신을 하냐고. 그 다음에 접신을 해서 신통방통하게 점을 보려면은 누가 와야 되냐고. 제발 여러분들 천신줄이다 도줄이다 이런 외형적으로 이름으로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 같은 건 허상이란 말이야. 허상. 특히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 옛날에 상계점 분들 상계점
그냥 그 할머니가 밭에서 그냥 농사 짓다가 집 앞에 줄 서서 나래비 서서 기다려요. 근데 번호표도 소용이 없어 그때는. 그냥 들어오면서 개똥아 이리 와라. 그럼 손님이 밥 먹다 말고 예 아버지 하고 쫓아가는 게 상계점이야. 그렇게 무당이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굿속에서 아무리 어떤 대신 내 대신이냐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당을 1년만 해보면 알아. 6개월만 해봐도 알아. 2년만 해보면 뻔히 알아. 저거는 공연이다, 공연. 근데 공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접신이 되는 무당들은, 접신이 되는 무당들은 어떤 대신 하는데도 내 할머니 내가 들어 내 새끼들 도와주마 내가 좋다 옛날에도 내가 불려가던 네 할머니 아니시냐 공들이던 내가 왔다 이렇게 타령을 해도 접신이 된 상태에서 사는 거야. 접신이 안 된 상태에서 타령을 백날에도 그거는 비싼 돈 주고 보는 공연예술이란 말이에요. 공연예술. 공연예술도 굿판에서는 일부 필요해요. 일부 필요한데 그 공연예술만 했다가는 무당이 아니라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예술가. 또 예술가도 차라리 전라도 식기꽃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판소리 명점 버금가게 모시 세다 뭐 이렇게 하면은 듣기라도 좋죠. 듣기라도 좋은데 하 그거 박자 음정 자 틀리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 보니까 제가 깡통 하나 들려주고 100원짜리 좀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대한민국 무속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개모가지를 가지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말씨를 좀 써가면서 오늘 이렇게 또 한 편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속돼.